마지막 일곱 번째로 일곱 영이 측정하는 분야는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이지요. 사랑은 앞서 나온 여섯 가지 전체를 온전하게 엮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을 사랑이 하나로 엮어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먼저 믿음도 사랑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후반절에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 없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해야지요. 사랑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향으로 상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 없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지키는 것이 참임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충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다 했지요. 이처럼 사랑이 다른 여섯 가지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가를 두루 측정하십니다. 참된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잘 나오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자 몇 가지입니까? 여기 나온 것만 해도 한번 쉬어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15가지입니다. 자 15가지 이거 여러분 마음에 이미 있고 이대로 행하십니까? 자 이것이 영적인 사랑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뭔가 부족하다면 그걸 채워 넣으세요.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이 영적인 사랑의 기준을 기억하시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하거나 충성을 할 때도 항상 이 사랑장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온전한 기도, 온전한 충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일곱 영의 측정에 온전히 합격함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할을 잘 아시겠지요. 일곱 영이 측정하는 일곱 가지 항목들은 전자제품의 부품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품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스위치를 켜도 전자제품은 작동하지 않지요. 이처럼 일곱 영이 측정하는 일곱 가지 항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먼저 측정하셔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격 기준을 정하신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후반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곱 명을 통해 이처럼 세밀하게 기도 응답의 기준을 정하신 것은 어찌하든 더 많은 응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통과하지 못할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셔서 일곱 명으로 합격의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다.